박사님 굉장히 핫한 주인공이 되셨잖아요. 저는 최근에 라디오스타 보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. 진짜. 네. 10대 친구들이면 진짜 어리잖아요. 네, 20대 다 20대인데 연락이 와서 너네 사장님 지금 라스 나온다. 너무 재밌다고. 실제로 저러시냐라는 질문 진짜 많았어요. 본 모습인지. 싱피디가 제일 잘 알지 않나? 네. 싱피디는 나랑 파리 출장도 갔다 오고 헛박사님하고 대판으로 싸우는 것도 보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봤잖아. 네. 싱피디 의견은 뭘까? 저는 똑같다. 똑같다.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. 내가 왜 이봉원 씨한테 평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왜 이 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이봉원 씨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막 그 조근조근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어떻게 나는 이봉원 씨한테 그때 홍 박사님도 전화와서 당신 너무했다고 방송 끝나자마자 솔직한 것도 좋지만 이봉원 씨한테 관심 없다 그 말은 너무 기분 나쁜 말이야. 나 봉원 씨한테 너무 미안해. 나 천안 봉원 씨 짬뽕집에 꼭 가야지. 진짜 맛있대요. 근데 내 평소 모습인 것 같긴 해. 나도 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막 답답하니까 내가 그 가림막을 막 가림막 위로 손으로 위로 이러면서 노크. 아니 노크는 뭐 노크한다 치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 가림막을 녹화하는 사람도 없나 봐. 네. 녹화하는 것도 그랬는데 나 중간에 보니까 내가 막 갔다 보니까 매달려. 막 위로 손을 올리는 게 내가 좀 별나긴 별난다 싶어. 싱피디 나랑 다니기 힘들었겠다. 너무 웃겼어요. 그래서 좋았는데 너무 다행한 건 이봉원 씨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고 오고 해야지 뭐가 얘기가 될 텐데 맞아요. 이봉원 씨가 삐져서 저기 말 안 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서로 막 달려들고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에는 서로 통했어. 좋았어요. 나중에는 막 역공격 당했죠.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. 난 이번에 라스 나갈 때는 좀 점잖게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그 오청 팀장이 그 빨간 거 입고 가라 그래서 그거 입고 갔는데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리게 입고 나간 게 뭐 또 그렇긴 했지만 화사하게 잘 나왔어요. 엄청. 젊은 사람들은 좋다고 했어. 네. 그래서 생피디가 친구들한테 똑같다고 얘기했어? 네. 똑같다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나 사랑스럽다 얘기 듣긴 하는데 저기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왜 뭐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냐고 막 그러지 않아. 근데 나는 이거 나 습관인 것 같아. 그저 이쁜 척하는 거. 영우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야.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맨날 어머 영우야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엄마는 왜 맨날 예쁜 척해 그러지 않아? 그러니까 본인 보기에 엄마 그렇게 안 예쁜데 예쁜 척한다고. 그래서 내가 어머 영우야 왜 그러니 했더니 저봐 또 예쁜 척한다고. 근데 난 이런 나 제스처는 나 타고난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나 보통 댓글 많이 안 보는데 이번에는 댓글 많이 봤잖아. 나 너무 기분 좋은 댓글도 많았어. 어떤 댓글? 싱피 그런 거 봤나? 약간 프랑스 여자 같다고. 나 어떡해. 이 프랑스 여자 분인데 한국말을 더빙한 것 같다고. 싱피디 안 봤구나. 너무 최고의 칭찬인데요. 그리고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. 또 어떤 분은 본인이 30대인데 심쿵해서 이상형이라고 이런 말 하면 또 혼나지 않나? 그런 것도 있었고 마릴린 몰로 갔다고 해서 근데 그 말을 나 우리 직원들한테 했더니 직원들이 피식 웃으면서 65세 남자분이 그러셨죠 이러는 거야. 저기 그 물론 나도 57세니까 65세 남자분이 그래도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본인이 저기 젊다고 얘기했거든? 나는 너 이름부터 주책인가? 어쨌든 너무 기분 좋았어. 홍 박사님 반응은 어땠어요? 홍 박사님은 다른 건 다 좋았고 이봉원 씨한테 너무했다. 그리고 나 홍 박사님한테 너무 미안해. 거기서 홍 박사님을 그 회사에서 보직해임 시켰다 그랬잖아.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학 동기들한테 나 카톡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남자 동기들이 카톡 와서 막 너 아무리 그렇지만
남편한테 그럴 수 있냐고,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데. 그래서 나 홍보사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더니 홍보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대. 홍보사님 참 특이는 하시지? 라디오 스타의 뒷이야기, 제가 홍익월 씨를 막 강제로 쫓아낸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홍박사님도 스스로 나가겠다고 본인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. 나 어떡해. SNS?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더 결정권을 더 많이 주고자. 그런 거죠. 근데 홍박사님이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긴 했어. 내 마음을 읽으셨나?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은 홍박사님 아끼니까. 맞아. 막 딸기 팔공님 뭐 유배 언제 풀리나. 나 유배 시킨 것도 아니거든. 그치? 근데 유배 안 푸셔도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홍박사님 서로 올라오는 거 싫지? 싫진 않지만. STV 안 봐, 안 봐. 홍박사님 STV 잘 안 봐.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저기 5분이면 끝날 얘기를 50분씩 하고 그러지 않나? 그렇지 않나? 맞아요. 나 회의 길어지는 거 난 제일 싫거든.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. 하나 얘기하는데 미리 생각 안 해오고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면 그러시잖아. 제가 보직 희망가 아니에요. 홍박사님이 스스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해서 나가지.